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백남준이라는 시를 낭송하다. 백남준. 알렉산더와 디오네게스 만남에서 철학자가 대용하게 한 말은 햇볕을 가리니 좀 자리를 비껴달라는 말. 지금 생각해보니 태양 아래의 태양도 별수 없는 존재라는 역설. 백남준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중풍으로 몸이 불편했던 백남준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하의를 실수로 내린 해프닝을 통하여 대통령을 당황시켰던 사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백남준의 작품이었구나. 성 스캔들과 탄핵 직전까지 갔던 클린턴의 행태를 풍자를 했구나. 싱크홀파는 성 스캔들로 곤란한 클린턴을 옹호했다고 은근히 웃고, 반클파는 백남준의 기행을 클린턴의 약점을 상기시켰다고 환호하고, 비디오 예술가이자 전위예술가로 유명한 몸이 불편한 백남준을 클린턴이 초청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반응해준 백남준은 자신의 질을 디오네게스로 정의하고 클린턴에게 몸으로 자신의 행위예술을 보여주었다. 예술가의 삶이란, 예술이란 이러하다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준 백남준. 그는 진정한 정의예술가이자 철학자였다. 이 시의 해프닝은 오늘 요즘 이상하게 라이프 사이클이 끊어지고 기온 차이로 새벽은 춥고 낮은 더운 최소한 20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므로 약간 콧물이 나는 성도 있고 약간 알레르기 증상도 있어서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날이다. 졸다가 라이프 사이클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4시에 시작하는 20여 분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통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다. 알렉산더와 디오네게스의 만남. 이 모티브가 백남준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만남에서 생긴 해프닝. 그것을 모으다 보니 정말로 백남준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예술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미 대통령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용기와 예술가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물론 진실은 정말 해프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백남준의 전위예술로서 권력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투쟁, 혹은 디오네게스 같은 철학자의 기상을 느낀다. 사람이, 인간이 산다는 것은 예술가의 기백과 철학자의 기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빌 클린턴이 가지고 있었던 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상징을 백남준은 예술이라는 것으로 풍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웃음으로 만들어버린 위대한 철학자이자 예술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신을 지금 다시 부활시켜야만 한다. 다시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어와서 깊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남준 예술가가 보여주는 백남준 철학가가 보여준 삶의 치열한 투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 나에게 새로운 빛이 된다.
내가 지금 필요하는 것은 햇볕을 가리니 좀 자리를 비켜달라는 대원에게서의 애침이다. 저항이며 생각이며 깨어 있습니다.